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분 초대했는데요. 두 분인데 김신혜 씨야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김신혜 씨가 모시고 나온 젊은 청춘 시인입니다. 네. 시인이죠? 네, 맞습니다. 김가빈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숙녀한테 나이 물어봐도 되나? 물어봐도 됩니다. 몇 나이만 살이야? 깡패입니다. 네. 너희 너무 젊은데? 그럼 막 마이크 가까이 안 잡지 돼도 돼, 안 마세요. 돼도 돼. 그냥 얘기하세요. 초짜여가지고 방송 초짜입니다. 몇 살이에요? 26살입니다. 네. 젊다. 젊은 저 42인데 아이고, 제가 무슨 그 네. 자백을 하고 그래? 죄송합니다. 제 42이에요, 여러분. 얼굴 동안이지만 저 이 이 시가 화두가 이책 표지 이게 보여주시면 김가빈 씨가 쓴 시집이에요. 네 저희 제출판사에서 냈고 저희가 어쨌든 당신의 청춘은 어땠나요가 저희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봉규 박사님의 청춘이 궁금해요. 어떤 아유, 그럼 청춘이셨나요? 화려했지. 아니면 저 시집 띄워줘봐요. 이거 네 예. 저희 맨 이렇게 얼굴의 청춘. 네 그래서 지금 교보 영풍 예스24 알라딘에서 다 판매하고 있고요. 판매하고 예, 있어요. 또 저희 지금 주문이랑 이제 이 편집에서 나갈 텐데 제 번호를 공개합니다. 010-7217-8188로 7217-8188. 8188 김신의 번호니까요. 김신의 번호로 아뭐 이거 전화하면 힌트예요. 다시 되고 전화 아니 오시면 전화하면 주문이 되냐고. 주문이 돼요. 그래서 세권 주문합니다. 이러면 오늘 CJENM의 코미디 빅리그 때부터 지금 뭐 최근에 세계 벌거벗은 세계사 PD님이 두권 주문해 주셨어요. 그 여기 저 그래가지고 자막에다가 김신혜 씨 번호, 네, 야, 나중에 그건 해주십니다. 김신혜 씨 번호 나가면 그뭐 욕하는 사람도 있을 욕해도 수 있어. 되고 팬입니다 해도 돼요. 저는 이제 노출이 되는 거고요. 아, 거기다가 문자로 네. 뭐 제일 한 권이다, 두 권이다 주문하면 그게 된다 네, 이거죠. 그리고 계좌번호도 저희 계좌번호.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사천리로 하루 종일 배달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방문 판매. 이게 저 시가 몇 권, 몇 개의 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김가민 저희 씨. 100여 개 시가 100여 개. 들어가 있고요. 이게 저 얼마입니까? 19,000원입니다. 19,000원. 그래서 2만 원 보내주시는 분이요. 또 하늘 시를 하늘을 찍었어요. 그래서 하늘 찍은 사진을 같이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엽서를. 네. 다음 좀 넘겨주시면요. 다음 넘겨보세요. 네. 이건 뭐야? 한번 읽어주세요. 가빈이 시집. 가라고 가라고 시집 가라고. 비닉빈. 아, 해봤죠. 제가 가 할게요. 다시 할게요. 가. 괜찮아요. 아, 이거 보고 네. 가 가라고 가라고 시집 가라고 해봤자 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크게 비 이 이 김가빈은 말이죠 시 시집을 쓰지 시집은 안 가요 집 집을 주시던가요 집이 없는데 어떻게 시집을 가 왜 자꾸 시집을 가래 좀 아니 근데 여성이 집을 마련하나 시집 갈 때? 재밌게 하려고 보통 한 거예요. 남성들이 저 집은 마련하고 그게 전세든 월세든 예, 자가든 아, 너무 진지하게 우리 네. 선생님 접근하셨는데 아, 진지하게 집 있는 남자랑 결혼하면 되겠네요. 집 있는 남자랑 결혼하면 아니 그리고 그게 저 요즘 남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집이 없으면 어때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저는 아니, 월세에 살면 어때고 박사님 제가 어제 텐트 치고 살면 어때요? 저 큰애 났던 그 종로구 대학로에 월세 제가 천에 월세 40만 원에 살았거든요. 반지하. 거기가 서울대병원 뒤인데 거기 1층은 간호사가 살고 2층은 의사가 살고 지하에는 제가 살았어요. 반지하 조금 물도 새고 하는 데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거기 딱 4평인데 거기서 우리 같이 아들이랑 갔어요. 이번에 토크쇼 끝나고 야 여기서 다할거다 했다. 우리 여기 좁으니까 남편하고 싸우지도 못해요. 흥 토라져도 평수가 작으니까 그때가 사이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집이 뭐 있어 네. 뭐 필요해. 그러니까 MZ 세대는 사실은 집이 너무 중요한 화두로 올라왔어요. 그게 좀 저희 세대 제가 저는 M세대 맨 끝이지만 저희 때 저 때까지만 해도 집 없어도 됐었는데 이제 집 없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체감이 그게 야, 다릅니다. 그거 좀 세대가 그 불행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집이 없어도 그 낭만적이고 사랑을 이어가고 네. 그 신혼의 달콤함, 그 다음에 뭐 애를 하나 낳고 그 육아의 그 행복감 이거 집이 없어도 느끼고 네. 그럴 시대에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네. 지금 얼마나 사회가 편안한 시대 아니에요? 네. 전쟁통도 아니고 네. 뭐 사회가 없어가지고 막
우물 파고 막 예? 막 이런 시대도 아닌데. 젠 지 저희가 이제 M세대. 근데 왜 그러냐고. 아니 MZ시대 얘기를 들어봐. 젠 G세대. 아니 왜 그렇게 집을 그렇게 저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그 나이 때. 궁금해서 이 세대. 그 나이 때. 돈이니까요. 네. 왜 그게 돈에 그렇게 연연하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보다 뭐도 다 돈인데. 이게 우리 때하고 다르구나. 연애를 해도 돈이 드니까 연애를 못하죠. 밥 먹는 거, 돈이 뭐 커피 없어서 먹는 연애도 거. 지금 어느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청년들 상담을 했는데 걔네들이 누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박사님 때 누굴 좋아하면 만나러 가고 싶잖아요. 근데 애들이 내가 얘를 좋아해. 근데 지금 스타벅스 커피가 5,500원이거든요. 벤티가. 네. 그럼 5,500원을 얘랑 나랑 먹으면 11,000원이잖아요. 네. 11,000원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대요. 왜냐면 한정, 재화가 한정돼 있으니까 요번 달 쓸 돈이 15만 원인데 얘한테 11,000원을 쓰면 내가 10%가 나가고 들어올 돈이 별로 없는데 걔를 그만큼 좋아하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랑을 생각. 너무 무섭죠? 무섭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진짜예요. 아니 무슨 그래서 MZ세대가 그래. 네. 아니 그렇게 너무 욕하시면 안 돼요. 얘네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알바가 또 힘들어요. 알바도 지금 구하기가 어렵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을 좀 이게 자녀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서 걔를 좋아는 하는데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요. 걔한테. 그러면 보세요. 5,500원을 보내고 걔는 고마워하고 걔는 먹고 나는 여기서 비대면으로 그리고 그게 연애예요. 얘한테 5,500원을 쓰고 아 그래도 5,500원으로 얘한테 호감 표현을 했다. 이게 무슨 어른들이 볼 땐 야 뭐 그래 양만이 없었는데 5만원 주세요 용돈을. 그럼 걔가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사실 이번에 오세훈 시장한테 가서 용기 있게 말했어요. 두 달 전에. 나는 솔로 지금 왜 흥행할까요? 지금 이 세대가 정말 연애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거는 얘네들만의 책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얘네들이 연애할 수 있게 좀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서울시가 이끌어 가주신다면 타 지역이 따라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되게 진지하게 그 오세훈 시장이 알아들어요? 예, 지금 만들었어요. 서울팀 만들었어요. 한 달 뒤에 만들었고 뭐 나름은 저한테 이제 그날 있었던 분들은 김신혜가 말했는데 들었네 라고 했어요. 그때 좀 뭐 저도 좋은 취지 왜냐면 제가 뭐 제가 애기 저는 다 낳고 저는 거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아픔이 느껴졌어요. 이 젊은 친구. 아니 근데 MZ세대한테 들어보자고. 네. 이제 진짜 들어보자. 26살 MZ. 이거 다음 시에도 넘어가야 되지. 아니 사랑도 돈의 그 구애를 받아요. 많이 받죠.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큰데 해줄 수 있는 게 한정이 있는 거예요. 안 해주면 안 해주면 서로가 미안함이 쌓이죠. 마음은 이만큼인데 줄 수 있는 게 이만큼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여기까지 있는데 이만큼 다가가고 제가 준비가 되면 하고 싶다. 근데 준비가 아니, 되면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준비가 계속 안 되니까 이게 어려운 그러면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뭐 연애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데이트 해봤을 거 아니에요. 26살이고. 그렇지? 네. 그러면 상대를 볼 때 그 남자의 예를 들어서 외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어떤 매력이라든가 그거 보죠. 그것도 보지만 돈을 보는구나. 근데 그거는 돈을. 해박해. 20대 초반과 후반은 그게 다르더라고요. 26살이면 후반이야? 초반이야? 아직 중반입니다. 중반. 네. 후반으로는 걸쳐있네. 양쪽 다 걸쳐있어. 네. 그럼 어떻게 달라요? 20대 초반, 후반. 좋으면 저는 제가 여자지만 상관없이 고백도 해봤고요. 그냥 달려갑니다. 네. 네. 김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니까 뭐 좋아하면 바로 이렇게 사귀고 하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26 되니까 좋아해도 좋아한다 고백하기가 어렵고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저도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사람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약간 고통이 우리는 고통이 두 배가 될 것 같은 싫은 거예요. 신혜 언니처럼 맨날 평생 못 보고 애기 낳고 한 달 준비도 못 하고 또 이래야 되고 너무 이렇게 못 살겠대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이거를 저희 애기한테 해주고 싶진 않으니까 제가 준비가 된 다음에 하고 싶으니까 계속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하고 그래요. 다음 시 한번 또 보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쓴 시가 있는데요. 요걸 한번 먼저 그래요. 이렇게 여유라는 시인데요. 요게 여유. 한번, 너무 반응이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짧지만. 이것도 김가빈 씨가 쓴 시예요. 네. 예. 네.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다. 단지 사랑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돈 벌어야 해.
네, 사랑 네. 이게 지금 그렇게 짧은 시인데 여기 뒤에 네, 있는데요. 아. 네, 짧은 시도 넣고 긴 시도 넣고 아. 여유 사실은 사랑이 없는 줄 안 거예요 서로 젊은 세대들이. 근데 여유가 정말 없고 이게 저 저만 해도 아 M세대랑 왜 Z세대가 서로 여기서도 세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 어른 세대랑은 왜 꼰대라고 말하냐면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집안에 지금 여기 우리 구독자님들 집 방에 있는 그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사실은 오. 세대를 서로 이해하는 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또 다른 네, 다음 시 네. 다음 시 한번 내겨주세요. 준비된 거 있으면. 네. 네. 어 저는 네. 일단 설명을 네. 짧게 드리자면 일단 다 읽고 나라는 상품의 가치. 너는 부품이 참 좋아. 그런데 엔진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이 말이 대학을 가라는 말인 줄 몰랐다. 너는 일을 참 잘해. 요즘에는 얼마 받아? 경리 200이면 되니? 이 말이 대학을 가라는 말인 줄 몰랐다. 왜 대학에 가지 않았니? 아무리 요즘에 대학을 안 본다고 해도 아쉽긴 하다. 이 말이 대학을 가라는 말인 줄 몰랐다. 그들에게 나는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을 가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내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나는 눈치가 없었다. 직접적으로 나에게 대학을 가라고 말한 사람은 가족밖에 없었다. 가족들은 돌려서 말하지 않았고 눈치를 주지 않았다. 대학을 가라고 너의 값어치를 높이라고 말해줬다. 하지만 내가 듣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다. 나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뺑뺑이만 돌았다. 나의 뺑뺑이가 아예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경험하고 흡수하고 기록했다. 나의 지난 날들은 앞으로의 작품에 녹아들 재료이다. 대학에 가지 않은 나라는 상품의 가치는 경리 200. 대학에 가면 나라는 상품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 여기까지입니다. 느낌이 있으시죠? MZ세대의 고민이고 이거를 네. 시로서 이제 풀어낸 거구나. 네. 각자가 다른 고민이지만 이제 김가빈만의 그 고민일 수도 있지만 이 MZ세대 고 나이 또래 20대의 이제 상품 고민, 가치가 평가되는 네. 그러면 부모님은 이제 대학 가라 대학 가라는데 본인 대학을 안 갔어요? 제가 19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특성화고를 나와서. 근데 그때는 대학의 필요성을 몰랐어요. 왜냐면 취업을 이미 했고 그 회사 자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승진도 할 수 있었고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19, 20살 때까지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이제서야 느낀 거죠. 이제서야 제가 뭘 하고 싶은데 아무도 기회를 안 유리천장이 이제 아,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다가. 그러니까 저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기회를 안 가요. 일은 하는데 더 큰 일은 안 주는 거죠. 그냥 머리 쓰는 일은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잡잡 일은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기회를 얻을 길이 없다는 걸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대학을 안 나온 그거의 한계구나를 느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시집을 내고 뭐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직장 생활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26인데 요즘에는 이제 경리 200 정도 받아?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20대 초반에 그 금액을 받았는데 아직도 내 값어치가 그거 이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구나. 시를 써도. 네, 시를 써도 고졸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이걸 하면서 깨달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네. 그때 부모 말 안 듣고 대학 안 간 걸 지금 후회한다는 거예요. 26대에서. 이번 지금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7년 전에 네. 네, 그렇죠. 그 부모 말 안 들은 네, 걸 네, 이제 네. 지금 후회하는 네,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게 맨 얼굴이 저는 맨 얼굴이 우리가 다 가면 쓰고 살잖아요. 근데 김가빈 청년도 자기 맨 얼굴을 본 거예요. 내가 고졸이라는 얘기도 과연 여기다 담아낼 수 있을까? 내가 좀 창피한 것들을 노출할 수 있을까의 고민들이 있었는데 용기를 냈고요. 고졸이 뭐 창피한 네. 건 그렇죠. 아닌데. 네. 근데 하도 학벌이라는 거를 중요시 여기는 학벌 사회가 됐고 지금 로스쿨이나 뭐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지금 초등학교 의대반이 생겼거든요. 지금 이미 초등학교 3학년 때 의대가 정해져요. 지금 왜냐면 이제 다른 길이 답이 없다는 걸 알았고
부모나 애들이 이제 의사 월급이 최대고 이제 이 이유는 취업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돈이라는 게 너무 큰 화두로 젊은 세대에게 떠올랐어요. 뭐 엄마 아빠 때 얘기 이제 듣지도 않아요. 엄마 그래서 얼마인데? 그게 내 때 일이 있어? AI 시대에 이렇게 나한테까지 그 기회가 올까라고 애들이 더 빨리 판단하는 시대에 아 그렇구나. 네, 그런 김남희 청년의 고민이? 감성이 좀 있습니다. 어, 그때 그 대학 들어갈 때 고3 때 그 감성하고 지금하고 달라져서 네. 그때 부모님 말 안 들은 건 이제 후회하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문예 창작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MZ 세대의 대표적인 이제 생각이 여러 가지 좀 다르죠. 그러니까 MZ 세대가 이 정상 분포 곡선에서 이쪽과 이쪽과 중간의 고민이 다른데요. 상단은 미친 성공. 그러니까 아까 의사하고 치과의사하고 부인도 잘 만나고 집도 강남에 살고 나는 그래야 돼 하는. 여기까지 넘어온 친구들은 거길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 로스쿨 매번 떨어져도 지금 6수, 8수예요. 아. 이제는 N수라는 게 재수 개념이 아닙니다. 서울대 가기 위해서 4수, 5수 하고요. 서울대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또 3수, 4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못해요. 부모들이 제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그냥 2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벌면 되지인데 엄마처럼 살기 싫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어요가 지금 젊은 세 그래서 엄마 맨날 아빠랑 돈 때문에 싸우고 요번에 그거 돈 못 메웠다고 싸우고 나는 그렇게 사느니 결혼도 안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뒤늦게 이제 말하자면 깨닫고 공부를 하면은요 더 공부를 잘 해서 네. 성취할 수 있어요. 의지가 우리 네. 한국에도 교수님이셨습니다. 아니 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분명해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3학년에서 뭐 대학 가서 뭐 대학원 가고 이거 정규 코스를 이렇게 한 사람보다 늦게 지금 정신 차리고 공부하겠다 이런 사람이 공부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아쉬운 게 우리 사회가 네. 이건 뭐 꼰대 같은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내가 고백을 하고 야 너는 이렇게 박사까지 해놓고 너 무슨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 너 웃기는 놈이다. 너는 유학도 가고 너는 박사도 해놓고 그러면 또 너 가진 자의 오만이냐 이렇게 그걸 미리 고백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를 들으면 진짜 훌륭한 사람은 고졸이 많아. 그것도 맞아. 진짜 훌륭. 어정쩡한 의사 나무랭이들, 어정쩡한 변호사 나무랭이들, 어정쩡한 대기업의 임원 나무랭이들은 다 대학 나왔지. 근데 진짜 훌륭한 사람. 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훌륭한 사람 누구예요? 정주영이지. 초등학교. 그러면 그때 초등학교면 지금으로 말하면 고졸 정도 될 거예요. 그때는 뭐 그 이때는 뭐 대학보다는 뭐 고등학교가 뭐 대학 가는 거 정도 됐다고 100번 양보해도 소학교 초등학교 나왔어요. 네. 근데 세계적인 기업을 읽었잖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읽은 사람이 누가 있어? 맞아. 없어. 그 다음에 천재적인 예술가들, 음악가들, 고졸, 중졸 많아요. 그리고 지금 기업인, 지금으로만 따져도 그래서 난 우선 고백하고 얘기했는데 네. 넌 박사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나 이제 고백을 하는 네. 거야. 자, 빌 게이츠, 하버드 들어갔어요. 브러쉣! 이거 공부해봐야 소용없는 공부다. 간판 따봐야 난 소용없다. 그리고 자기 집 차고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합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자 마이크 저커버그. 그다음에 뭐야 페이스북 창업자 누구죠? 페이스북이 주크버그고 그다음에 또 누구? 하여튼 또 알 수 있어. 대부분 최고들은 그것도 맞죠. 최고들은 네.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 기회가 잘 나는 근데 오질 않아요. 나는 근데 시인으로 만약에 목숨을 네. 걸 아니 이제 인생을 걸었으면. 나는 고졸 시인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것도 맞아요. 고졸 시인의 지금 그 기로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맞아. 꼰대로서 얘기해. 내 말이 100% 맞다고 네. 얘기하지 마. 아니면 나이 먹은 사람 시대라고 치부해서 들어요. 아니 한풀 접어 주고 들어요. 고졸 시인의 매력이 나는 내가 난 고졸 시인의 타이틀을 갖고 만약 시집을 내면 나는 더. 오히려 그 책 사본다. 아니 어? 궁금해. 야 고졸 시인인데 야 시가 좋네. 야 뭔가 이 세상과 이 세상과 싸우는 저항 정신도 느끼고 그냥 가지 마자. 아니 그렇잖아요. 네. 저항 정신도 느끼고 뭔가 아 이 친구의 뭔가 독특한 그 네. 세계관이 있을 것 같고
아, 독특한 감성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줍지 않게 뭐 너나 나나 다 대학인데. 야, 난 그 이걸 읽고 싶다. 어이, 안 해, 솔직한 심정으로. 난 그럴 것 같아. 난 그래서 아까 고졸 출신의 시인이라길래 내가 딱 왔어요. 딱 비리 왔는데 갑자기 뭐 대학을 이제 가서 던질라. 그냥 맛이 훅 떨어지는 거야, 맛이. 맛이 훅 떨어지는 거야. 가지마, 가지마, 안 가겠습니다. 어? 고민해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나 오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데.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톡톡 치는 감성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나도 그 나이 겪었잖아. 산 사람의 경험도 중요해요. 맞아요. 꼰대들의 경험도 중요해요. 완전요. 꼰대들의. 도움이 되죠. 어떻게 한 말씀. 나는 고졸 시인이어서 난 이 시를 같이 읽게 봤는데 아. 근데 뒤늦게 대학 간다 그러면 시의 맛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 내가 와. 솔직한 심정이에요. 작품을 할 거면. 작품을 할 거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이제 뭡니까 그 회사 생활 해보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고졸의 그 서름 내 능력을 평가 안 하고 나의 학력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그걸 내가 극복하겠다 그러면 대학을 가야서 대학 아니라 대학원도 가서 박사도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시를 쓰고 싶다 나는 그러면 오히려 산천초목을 보고 어. 남들 대학 다닐 때 대학이란 게 학점 따야 되죠. 예? 맞아요. 그럼 거기서 아침 하여튼 강의는 맞아. 들어야지. 네. 어? 강의는 들어야지. 학점 따려면 공부해야지. 4년 동안 얽매이는 시간에 얽매이는 시간에 숲을 보고 꽃을 보고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게 맨날 그래요. 대학생들 못 느껴요. 못 느껴. 그걸 깊숙이 느끼고. 그러네. 서러움도 느끼고. 고졸의 서름도 느끼고 여자의 서름도 느끼고 네, 여자의 맞아요. 약한 점도 네, 느끼고 그거 맞아요. 여행의 맛도 느끼고 느낄 아니 얼마나 아니 시인은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미 그래서 느꼈... 시인이 된 거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 메리트를 네. 포기하려고 그래?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민 아 그 대신 이제 이런 건 있죠. 고졸인데 어정쩡한 대학 나온 사람보다 지식이 더 풍부하면 더 책을 읽는 거야. 셰익스피어부터 옛날 고전서부터 현대 문학 아니면 현대 과학 소설까지 아니 과학 잡지까지 과학 논문까지 통달을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나온 시인이 있어. 뭐 토론회가 이제 북콘서트에서 붙었어. 붙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 고졸이 더 말이야 그 말의 설득력 있고 말의 힘이 있고 빛나죠. 그냥 글의 힘이 있고 아 이러면 더 멋진 거 아닙니까? 듣고 싶던 말이었죠. 네.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겸손해진 게 한번 책을 내보고 나니까 자기로 나올 수 있는 책이 6권 정도 될 것 같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인생이 길잖아요. 생각보다 10작품, 20작품이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진짜 작가 데뷔를 해보면 알거든요. 나로 인해 막 30권 나오지 김은 소설가님도 모든 순간에 스타벅스에서 관찰한다고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들어갔더니 저 한 소설이 온대요. 당연하지. 네. 그 소설을 다 관찰하고 그 언어를 막 채집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정도 캐파가 되니까 스타벅스에서도 소설이 하나 나올 거예요. 저는 캐파는 대학에서 만들어준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느끼고 맞다. 내가 그 뭐라 예를 들면 의문점을 가지고 내가 그걸 파고들고 그런 거지. 대학에서 다 똑같이 하는 뭐 그 과에서 똑같이 시험 보고 똑같이 그 똑같은 강의 듣고 물론 안 들은 것보다 뭐 어줍지 않은 지식은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컴플렉스.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한 학기 가고 던지려고 지금 약 생각합니다. 아, 컴플렉스는 있을 거야. 왜냐면 주변이 다 대학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약간 위축되는 거. 근데 그 자신감으로 만약에 그걸 극복하면 나는 자식들은 안 간 거야. 난 니들보다 나는 그걸 극복하면 네. 더 멋진 나는 더 멋지다고 보는데 그 시간에. 그것도 맞습니다. 그쵸. 네.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나중에 아니 오늘 김가민 씨가 주인공인데 아니 주인공보다 이제 사회자가 말은 더 많아. 아니야 진짜 내 자식 같이 돼서 네. 그리고 그래. 나는 이 잠깐 봤는데 네. 제목이라든가 글이 너무 좋아요. 잠깐 봤는데 그런데 이 시집이 아까운 거야. 그걸 대학 가면은 이 고졸 시인의 타이틀이 그러네. 박경철이가 알죠? 시골의사. 시골의사. 네.
앞에 시골자 빼봐. 맞아, 의사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의사 박경철. 걔 같은 소리야. 야, 수천 명인데 무슨 냄? 아무 저 메리트 없는 거야. 앞에 시골자를 붙였기 때문에 어 시골 의사. 메리트가 팍 들어가잖아요. 고졸시인의 네? 고졸시인. 그 고졸 빼봐. 그러면 진짜 시로 승부해야 돼. 진짜로. 고은하고 승부해야 돼. 진짜. 그래서 하나를 이걸로. 근데 고졸 시인이면은 먹어주고 들어간다니까. 맞아. 아, 그 고졸의 감성. 야. 사회를 알겠네. 이거 멋있다.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야. 나는 그 나는 타이틀을 근데 올해 고민해 10월까지 고민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는 훌륭하다고 보는데. 왜냐면 이름을 잘 지었어. 김가빈. 이게 무슨 가짜예요? 아름다울 가. 아름다울 가짜. 빈이 뭐? 빛날 빈. 아름답게 빛나야 되는데 대학이 아름답게 빛나게 해줄 것 같아요? 와, 멋진. 옛날 대학은 몰라도 요즘 대학. 아이, 조국이가 대학 교수야. 조국이가. 조민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왔어. 사기치는 것들이. 아름다울 가짜의 빛날 빛. 나는 저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셨는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지 모르지만 이름이 일단 시인하고 맞는 거야. 누가 지어주셨어요?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누가 누가 스님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 좋아요. 네 받아온. 아 좋아요. 받아온 이름이. 크리스천인데 스님이. 아 좋아 좋아. 종교통합. 아 좋아요. 어? 그거 좀 이름에 대해서 좋은 걸 못 느끼는구나. 나도 못 느끼고 살았어. 이제 오늘 내가 강의하듯이. 아 재밌네요. 네. 난 뭐냐면 네. 내 이름이 봉황봉자에 별규자야. 우와. 그래서 내가 맨날 투덜대며 살았어. 부모한테. 왜 이름을 이따우로 져줘가지고 내가 이따우로 사냐고. 임금들의, 네? 내가 막 저 부모 재산 다 까먹고 막 젊을 때 이럴 때가 있었어요. 커피숍도 하시고 하셨는데. 응?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재산을 막대하게 물려받았어. 나이트클럽을 많이 다 날려버렸는데 내가 그 이름 다 됐다니까. 엄청 잘 놓으셔. 이름이 봉황새 봉자의 별규자면 봉황새가 산이나 어디 바위에 앉아야 되는데 별 향해서 맨날 날라만다니까 다 이 인생이 결과 하나도 못 이루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어 젊었을 때 뭣도 모르고 푸념한데 우리 부모님이 이름을 기가 막히게 줘준 거야. 나중에 내가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이름 그 봉황봉자의 봉황새가 산에 앉았으면은 그 끝이잖아. 뭔 1억 1억겠지. 뭐 재산을 1억겠나. 아니면 무슨 뭐 무슨 대학 교수가 됐거나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을 도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을 도전하고 낭만주의로 살아가고 평론가 이거 방송하는 직업으로는 딱 맞는 거야. 내가 방송하는데 만약에 만족을 해서 어떻게 결과가 딱 다다라서 그럼 방송 접어야지. 끝난 거지. 근데 그냥 계속 하는 거는 별에 가기 위해서 봉황새가 아주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느끼고 하고. 그래서 난 나중에 철나서 우리 부모님이 이름 기가 막히게 줘줬다. 김가빈 씨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름 어떤 스님이 줘줬는지 모르지만 시인의 네. 그 감성을 보고 그 시인으로 가라고 저렇게 줘준 거야. 아니 세상을 아름답게 빛나는 게 세상 아름답게 봐요. 그거는 시인이 최고의 직업이지. 시라는 거는 힘내. 아름다움을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좋은 이름이야. 감사합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이름에 나는 고졸의 아름다움. 네. 아이 이걸 다른 곳인데 고졸 시인 메인 해가지고 두 번째 책은 그렇게 냅시다. 그럼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나는 진짜 그거예요. 그 좀 그거 얘기. 자기의 그 무기가 난 그건데 그 무기를 잃지 말고 세상은 불쌍이야.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중요하지. 남의 의식할 필요 없어요. 대학 나온 놈들 아이고 이거 보세요. 사기꾼들 있지? 사기꾼들 대학 나온들 다 대학 나왔어. 사기꾼들 다 대학 나왔어. 사기꾼은 되지 않겠어. 사기꾼은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들 봐요. 대학 안 나온 놈 뭐 있어? 다 대학 나왔지. 다.
타양아치들이잖아. 착한 고졸신. 이재명 주변에 봐봐. 다 대학 나 타양아치들이야. 저기 착한 고졸신을 키우고 싶으면 맨 얼굴의 청춘 010-717-8188로 구매 부탁드립니다. 아니 요거 자막 네. 저 열번 사주시면 자막. 회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찾아갑니다. 저희 아니, 둘이 이제, 찾아갈게요. 아니 이제 후원도 후원이야. 아, 책 사는 게 후원이에요. 엄청 푸는 네. 젊은 고졸신의 미래를 밝히는 후원도 되지만 네. 아니 시가 좋습니다. 좋아요. 이거 왜냐하면 크기도 저도, 네. 작아서 시를 잘 쓰고요. 네. 아 시가 좋고 네. 요거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건 이건 화장실에 네. 딱 놓고 읽으면 돼요. 화장실에 놓고 네. 시대는 게 그거야. 시가 좋은 게 아, 짧게 짧게 그리고 하나 딱 읽고 나오면 그 화장실에서 감성. 행복해. 행복하고 그 감성을 화장실에서 얻고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요 시집 하나 화장실에 하나 탁 놓으세요. 젊음을 청춘을 바, 선물 그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럼 아니 시 좋네요. 내용이 좋습니다. 네. 어. 저희가 1쇄가 나왔는데 내가, 지금 600부가 팔렸고요. 어. 오늘 200부만 팔리면 저희가 2쇄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여러분 10권씩 사주시는 네. 20분만 계시면 저희 찾아갈게요. 진짜 어. 문자로 김가빈 김신혜 이리 와 하고 보내주시면 저희 갈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10권 일단 사주 제가 사겠습니다. 오빠! 오빠입니다. 10권 사가지고 제가 제 친구들한테 나눠줄게요. 근데 아니 근데 전 시 내용이 좋아요. 내가 아. 살짝 훑어봤는데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아, 사서 화장실에 꽂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주시는 분들 모두 다 오빠 언니. 김가빈의 그 다음 시가 하나 또 있어요. 아, 이거 그만해도 돼요. 아니 마지막 청춘 하나 실리세요. 아니야. 아. 이거 사서 읽으세요. 아. 너무 길어. 너무 길게. 아, 그러네요. 한마디만 하고 읽으세요. 끝낼게요. 한 마지막으로. 고전 시인 김가빈의 네. 마지막 한마디. 시집의 제목은 맨 얼굴의 청춘인데요. 저는 내용은 맨 얼굴인데 오늘은 얼굴은 맨 얼굴로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하고 나왔어요. 예, 예쁘게 봐주시고요. 근데 이렇게 아부하지 않아도 이쁘니까 이쁘게 보이실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젊은 청춘의 그 감성도 여러분들 또 이해하고 느끼고. 우리가 모르는 그 감성을 청춘들이 끌어내는 게 있으니까 청춘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가빈 감사합니다. 시인과 김신혜 네, 씨였습니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